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페인트에서 직원들이 알려주는 진짜 페인트 이야기, 페인트의 수다! 안녕하세요! 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옥상 방사하기 딱 좋은 날! 네?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우리 집 여기 어딜까요? 여기 지금 뷰가 아주 끝내주네. 근데 옥상 방수는 보통 도장 전문가분들께서 해주는 작업 아닌가요? 전문가분들이 물론 더 잘하시겠지만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셀프로 가능한지, 그리고 셀프로 하시면서 주의사항이나 작업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루페인트에서 우레탄 방수 바닥 제품 개발 및 개량을 담당하고 있는 찐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방수 시공 시 주의사항에 이제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공할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우레탄 방수 시공은 바탕면 처리를 먼저 해야 되고 하도 작업, 크랙 보수, 중도, 상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도 작업에 필요한 크린탄 1000 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 작업에 필요한 에코크린탄 2100 KSF 311 제품이 있고요. 상도 작업에 필요한 크린탄 3000K가 있습니다. 도장을 할 때 필요한 도장 도구인 붓, 로라, 헤라 등이 있습니다. 그 이거는 뭐예요? 아, 요 제품은 중도 제품인데 일회형 타입으로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일회형을 하는 건가요? 오늘은 일회형이 아닌 이회형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요? 이게 더 손쉽다면서 왜? 우리 고생시키려고. 일회형 제품보다 이회형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일회형 제품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회형 제품에 중점을 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탕면 정리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청소요? 여기까지 와서 청소를 하고 뭐 소지면에 기름때나 물기 그리고 먼지 다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지 깨끗한 외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빗자루를 사용해서 간단한 먼지 제거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계속 날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소용 있는 건가요? 바탕면 정리를 철저히 한다. 그리고 물 청소가 좋기는 하지만 건조를 완전히 시켜야 한다. 그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눈이 오거나 뭐 안 좋은 날씨에는 할 수가 없겠네요. 비나 눈이 예정돼 있으면은 작업을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요? 그러면 하루 정도만 아니 물에 약하다잖아. 이게 하루 정도면 작업이 끝나는 건지 3일의 기간을 확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3, 4일 정도 일기예보를 보시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비를 맞게 되면 후속 도장에 있어서 부착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크린탄 1000 하도를 얇게 도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건조가 되지 않아서 걷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비는 주의해서 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기예보를 꼭 잘 봐야 된다. 우레탄 하도는 바탕면과 이제 중도와의 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칠해주는 것으로 누락 부위 없이 꼼꼼하게 이제 로라로 칠해주셔야 합니다. 생략하게 될 경우에 중도가 들뜨거나 이제 부착력이 약한 구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필수로 꼼꼼하게 칠해주셔야 됩니다. 크린탄 10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얇게 도장이 되기 때문에 한 말로 20평 정도를 칠하실 수 있습니다.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서 흡수도가 더 이제 많은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하도치를 이제 추가 도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두껍게 좀 맺혀있는 부분 있죠? 이런 게 이제 두껍게 막이 형성되거든요. 그런 데는 한 번 더 문대주시면 좋아요. 이게 건조되기 전에? 네, 건조되기 전에 좀 문대주시면은 두껍게 막이 형성이 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카트리지 노즐을 이용해서 카트리지에 구멍을 내줍니다.
카트리지 노즐을 카트리지에 장착을 해주시고요. 카트리지 건에다가 카트리지를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희 실란트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도 1차 작업을 할 건데요. 중도도 1차, 2차 두 번 나눠서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중도 같은 경우에는 바탕면에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최소 3mm 이상의 도막 두께를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두껍게 올릴 경우에는 기포나 피놀, 그다음에 부풀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스크래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2차 본도장 작업이 후속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도가 컬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녹색이랑 진회색, 이렇게 두 가지.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진회색. 과거에는 녹색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반사율이 좀 더 높은 진회색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해볼까요? 네, 에코크리탄 2100 KSF 3211 제품은 이액형 타입으로 주재와 경화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AB액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주재와 경화재 제품명이 동일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교반기를 사용해서 교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경화재가 바닥에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발로 밟아준 상태로 교반을 해주시면 됩니다. 못 보던 도구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보거든요. 고무렉기라고 하는 도구고요. 일반적으로 우레탄 중도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톱니 모양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1차까지 완성을 했는데요. 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괜찮으셨어요? 네. 아, 소질이 있으시네요. 아니, 진짜 저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어땠어요, 지금? 쉬웠어요. 아, 진짜요? 오늘 저희 즐겁게 마무리했고요. 몇 시간 후에 또 2차 작업을 해야 될까요? 2차 작업은 다음날 24시간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저께 중도 1차 마무리를 하고요. 24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다시 만났습니다. 중도 2차 작업을 할 건데요. 이렇게 딱 칠할 때는 오돌토돌한 면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이게 고르게 펴질까?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깨끗하게 너무 좋네요.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뿌듯합니다. 네, 아니 생각보다 저희가 잘 하고 있어요. 다만 날씨가 너무 좋고 해서 기미가 조금 늘고 좀 늙어가고 있을 뿐이죠. 오늘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할 거죠? 마지막으로? 옥상방수 시공 마지막 단계인 상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상도는 크린탄 3000K로 이액형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지금 신나를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신나를 섞어서 같이? 네, 오늘 상도 작업 하실 때는 신나를 어느 정도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모든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찐 기술자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이렇게 부족한 설명 듣고 잘 해주셔서 제가 뿌듯합니다. 정말 주의사항이랑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같은 초보자들도 되게 쉽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업자분들 보시고 화내지 마세요. 당연히 전문가분들이 훨씬 더 잘 하시겠지만 또 여건이 안 되면 개인이 할 수도 있으니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작업 과정 중에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셀프 옥상방수 시공을 함에 있어서 용기 내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를 보면 진짜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잘 올게요.